방구스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아, 지난 시간 나일론이 너무 결과가 좋았어서 사실 이번 시간이 더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면 은총 씨나 저나 취향이 에보니이기 때문에. 맞아요. 에보니가 여기서 좀 눈에 띄게 다른 사운드를 내준다면은 아,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에보니를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SAG200NW 모델이고요. NW 모델은 지난 시간과 스펙 차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지판이 에보니. 네.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바디는 마호가니, 프레임은 다 로즈우드 앤 메이플 사용되고 있고요. 4개 마호가니, 지판에 에보니입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사운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시간과 같은 패턴으로 연주해 보겠습니다. 오. 더 묵직하네요. 기분상 뭔가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어요. 다음 시간에 아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에 다 비교를 해볼 건데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로 네. 일단 녹음해 볼게요. 빨리 녹음 끝나고 1:1 비교해 보고 싶네요. 로즈우드 네. 꾸덕꾸덕 할게요. 네. 15:30. 네. 아니 이게 너무 좋은데? 어 진짜 이게 무슨 퍼포먼스람? 멋있습니다. 이것도 사운드 비슷한 레벨로 정리해서 모니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볼게요. 네. 들었을 때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네. 좀 더 기름지고 좀 더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바로 전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바로 비교해 볼게요. 네. 그지 확실히 차이가 나요. 아랄이 좀 더 에보니가 단단하고 살아있네요. 얇죠 소리가. 네. 자, 전 에보니 사겠습니다. 이거 봐. 레벨이 똑같이 맞춰져 있죠, 지금? 네네네. 어, 이거 하나씩 비교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아르페지오 먼저 해볼까요, 일단?
아예 이것도 오른쪽도 없이 단일 트랙만. 에보니 들어보겠습니다. 더 힘있고 기름진 느낌이 확실히 있어요. 없지. 차이가 나요. 차이가 나고. 자, 솔로만 라인만 한번 그래요. 들어보도록 할게요. 따로 들으면 좋거든요. 달라요. 네. 알이 다르죠. 오, 알이. 많이 달라요. 묵직하고 거기 근처에 이제 기름이 조금 묻어 있는. 야, 이게 차이가 나네요. 전 그러니까 저도 왜 에보니를 선택하고 싶냐면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다 좋은 모델이거든요. 나쁜 모델이 있어요. 이건 취향에 따라서도 갈리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확하게. 근데 왜 지금 이누 형이랑 저랑 어떤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이 악기를 사는 목적에 대해서 좀 바라보고 싶은 게 라이브 때 저는 사용하기 위해서 쓰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내가 이거를 레코딩했을 때 좀 새로운 사운드 아니면 혹은 좀 재미있는 사운드. 그리고 지금 이런 소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빨리 줘야 되는 데모에서는 내 마이킹 할 시간도 없다 했을 때는 사실 클래식 기타 같은 경우는 나일론은 이렇게 라인으로 받아도 크게 많이 음악에 들었을 때 좀 뭐라 해야 될까 그 이질감 없이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했을 때 이렇게 R이 두텁고 이렇게 존재감 있게 나와줘야지 뭔가 좀 더 의미가 있고 그렇죠. 특히 레코딩용으로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특히나 라이브 때는 이게 막 묻혀서 들려야 되는 뭐 장르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때는 볼륨을 줄여주면 되겠죠. 근데 반대로 튀어나와야 할 때 또 튀어나와줘야 되는데 물론 로즈도가 올라간 것도 이쁘하지만 훨씬 더 좀 약간 여리여리한 좀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살랑살랑한 느낌이 있고 에보니는 딱딱 잡아주는 알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저도 이런 소리들을 좋아하고 이제 존재감 있는 소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이왕이면 4만 원 더 쓰고 좀 존재감 있는 애를 챙겨가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는 부담스러운 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지금 결론적으로 에보니가 둘 다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에보니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는 지금 궁금한 거는 자 지금 우리가 에보니도 듣고 로즈도 듣고 나일론 두 개를 들었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스틸 듣고는 좋습니다 했는데 나일론 두 개를 다 듣고 스틸을 들어도 그 느낌이 들까요? 저는 똑같이 좋다고 봅니다. 네. 스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좋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공연장에서 이 소리가 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쪽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레코딩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내가 쓰고 싶다 하면은 쓰는 거고 근데 이 악기의 어쨌든 목적성은 현장이 조금 더 많은 그렇습니다. 포커스인데 우리가 이거를 레코딩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좀 새로운 안을 열어본 건데 솔직히 나일론 모델, 어쿠스틱 기타 모델 둘 다 역시나 훌륭하고요. 근데 하지만 레코딩에서 좀 더 발군을 발휘하는 거는 역시 나일론 수밖에 없겠다. 중에서도 에보니다. 에보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어쿠스틱 기타도 만만치 않게 좋다. 좋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거죠. 저는 사실 라인 소리를 싫어하는 게 뭐 예전에 라인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저가형 라인 쓰면은 장난감 소리 나요. 뭔지 맞아요. 아시죠? 그 고무줄 소리. 탱탱탱탱탱 이런 소리. 고무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거 무슨 저기 뭐냐 그 합판에다가 플라스틱을 얹어놨네. 맞아요. 뭐 이런 소리. 진짜 울림이 하나도 없는 그 탭탭탭하는 그 소리가 정말 너무 듣기 싫어서 저는 그래서 그 라인 소리를 되게 싫어하는 거였는데 여러분들 이 SLG는 라인 소리를 안 나게 하고 뭐 마치 통인 것 같은 그런
세팅을 해주는 그런 악기는 아니에요. 근데 라인 소리도 잘 나면은 정말 아름다운 사운드의 하나의 옵션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약간 그런 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야마하의 소리들 세 개를 다 통합해가지고 한번 리뷰를 드리자면은 아주 좋은 라인 소리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옵션에 마이크도 있어요. 그 마이크 블렌드도 있는데 굳이 뭐 물론 쓰시면 좋겠죠. 좋은데 워낙 피에조 소리가 좋다 보니까 저희는 오늘 그리고 기본적으로 피에조 사운드만 들려드렸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쓰고 제일 맞아요. 중요한 요소니까 요거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장비 또 기초하시는데 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피에조에 대한 또 오랜만에 새로운 발견을 하고 저희도 또 나름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었던 사일런트 기타로의 레코딩 세션 오늘 잘 맞춰봤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저희도 평소에 궁금했고 여러분들도 알면 좋으실 법한 그런 아이템들 모아서 레코딩 세션 타임즈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은총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